안녕하세요. 키워드림 김성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한국금융지주 현대건설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한국금융지주입니다. 2021년 이익성장 전망이 큰 그러한 부분이고 올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연초 이후에 대규모 개인자금의 증시 유입으로 인해서 브로커리지 영업 쪽의 수익은 상당히 좀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2020년도에 IB 분야 쪽의 실적이 양호한 그러한 부분을 좀 보였으나 코로나19 우려 그 흐름 때문에 좀 주춤하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면은 기업 금융이라든지 그 대체 투자 관련한 딜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해외 불확실성이 컸던 그러한 부분이었지만 단기적인 실적 부진의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성과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는 상황. 게다가 주택 분양 확대로 인해서 실적 개선도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인해서 연료 전지라든지 또 오염토 정화 등 새로운 신사업의 점진적인 가시화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 해외 수주 환경 개선이 현재 상황으로는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지만 올해 1분기에 카타르 LNG를 비롯해가지고 이라크 발전이라든지 인프라 등 쪽의 대형 그 수주 기대감은 유효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YG엔터입니다. 작년부터 과거와는 확연히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악재도 굉장히 많았었던 부분이었지만 소속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이어지고 있고 또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면서 아티스트 수익화 속도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뭐 단기간에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가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 자체도 좀 클 것이다라고 보고 최근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에는 트레지의 정규 그다음에 로제 솔로 등 아티스트들 간의 라인업이 또 예상에 비해 좀 탄탄한 그러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블랙핑크라든지 트레저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앨범 판매량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